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실장입니다. 뭐 하세요, 지금? 고구마 먹고 이제 내가 할 일을 잊어버렸지, 지금. 직관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유사랑님이 여기 깔망을 항상 이렇게 썰어서, 예,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때를 알지? 아, 기가 막히게 알아. 나 지금 귀신같이 나가려고 했어. 아니, 이렇게 너 가져라. 떨어졌는데. 오다 주었다야? 오다 주었다. 잘 쓴대요, 우리 유사랑님. 안 될 것 같아요. 뽕 빠질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네. 쓰지 마. 빨리 뺏어. 빨리 뺏어야지. 나 지금 여기 막 파는 애들이 많아. 지금 얘는. 그러니까. 아, 나 이거 너무 이뻐서 갖고 왔는데, 여기는. 어. 아, 이건 내가 애벌레, 벌레 했다. 저기 부전날. 더 이쁘네. 이거 라조야. 이거를 내가 여기다 턱 올려놨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이거 이쁜 거 다 심으라고. 아니. 그래서 내가 어쩐지. 어쩐지. 그래서. 너무 이쁘다. 박실장님 바닐라비스 엄청 뚱뚱하니 귀여워. 어, 박실장 닮았어. 뚱뚱하니. 언니, 뚱뚱하니 귀여워, 언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박실장님 화이팅! 화이팅! 실장, 일하러 가십니다. 저는 요거 지금 다 떨어지고 난리 났어요. 이거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뽑아놨거든요. 이렇게. 제가 막 앞전 영상에서 그 애벌레 먹은 날에 자, 다 떨어져. 자, 영원한 군생은 없어요. 그쵸? 대장님. 아, 근데 진짜 영원한 군생이 될 수 있어서는 좋겠다. 안 돼. 그러면 부지런히 이제 철 따라서 부지런히 분갈이 해야지. 그러면 영원한 군생이 돼? 이제 요 뿌리를 잘 잘라주고 그러면 그러겠지. 아, 습도 온도를 잘 맞춰야 돼. 근데 사장님 여기도 이상하다. 안 이상해. 이건 까만 거잖아. 어, 여기. 난 여기. 안 이상하다. 떨어지려고 그러잖아. 아니야, 이거. 괜찮아? 응.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잡고 있잖아. 떨어지지 마. 아니, 영원한 군생은 없다며. 아니, 그래도 하나 더 붙어 있으라고. 저, 키핑장에서도 이거 몇개 떨어뜨려 먹었거든. 그래갖고, 이걸 팠어. 한쪽에서 막, 뭐하냐? 거기 여기다 꽂으라. 나 이것도 줄게. 자, 이거 너 가져라. 모두 만들으려고. 어, 그것도 가져. 떼줄게. 뭐, 떼주는 거야, 뭐. 와, 이거 너무 예쁘다. 그치? 옆에다 묻어. 세상에. 이게, 그, 애벌레 같은 거 막, 그, 부전납인지 막 알라놓은 거 있잖아. 그게, 무슨 알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막이 알인지 뭔지 내가 그러면서 찍은 게 있거든. 사장님, 근데 나 이렇게 옆에다 껴놓잖아. 응. 근데 걔네들이 못 살까? 잘 놓고 거? 온다고 해도 잘 놓고 안 오나 봐. 어떤 게? 이 낑겨 넣는 애들. 아, 낑겨 넣는 애들? 응. 그거를. 걔네들이 비실대다가 가버리더라. 아, 그, 물은 어떻게 줬는데? 물도 똑같이 줬지. 비실대다 갔어? 아니면 물이 차서 갔어? 물을 못 먹어서 갔어. 그렇지. 물을 먹였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다른 애들은 빵빵한데 걔만 따로 물을 줄 수가 없어. 아니면 뿌리를 따로 내려갖고 심어줬어야지. 아, 그래야 돼. 그걸 못하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실패를 했다 싶으면은 아, 따로. 따로 뿌리를 내려갖고 내려가지고 그렇지. 합식을 해. 내 집에는 그 러블리 로즈 푹 내 집에는 내 베란다에 푹 쓰러져 갖고 지금 거의 몇 개월 됐냐. 여름에 내가 뽑아놨는데 그게 이게 딱 잘라놨는데 그 아이가 지금 몇 개월째 있는데 뿌리를 내렸는데 뿌리가 말라버렸어. 아, 안 심어줘서. 그러니까 심어줬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아, 예쁘다. 네. 우리 지금 짝꿍 사장님 문자 받으면서 어, 이거. 그냥 난다고 두 개 주문해야겠다. 자, 요렇게. 아, 빨간색은 없는데 그 고객님은 짝꿍 사장님 그 빨간색이 아니라 내가 왜 문자를 안 드렸냐면 그분께 왜 문자를 안 드렸냐면 그 빨간색을 예약하신 게 아니라 란답은 그때 내가 샘플 했던 거 그걸 예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색깔이 안 들어와서 내가 안 드렸던 거지. 나 지금 자, 나 이거 안 가져. 왜? 나네. 있네. 없어요. 짱구 말고 있네. 아니요, 세트 다 나갔는데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뭐가 있대요? 이제 나는 얘를 자를 거야. 그치, 나는 자를 수가 없어. 어, 난 이렇게 자를 거야. 죽을까봐. 아이, 이렇게 잘라서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냥 여기다가 살짝 얹혀놨다가요. 이 자리에다 그냥 나오게끔 할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자, 그럼 빈 자리도 메꿔주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여기서 뿌리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심어 놓은 건 아니에요. 여기가 떠 있어요. 살짝 떠 있어요. 그냥 공중에 떠 있듯이. 근데 시장님 얘네들이 지금 물을 빵빵히 먹어갖고
이 오늘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번들기 받아. 얘는 원래 이렇게 안 했거든요. 허물통허물통이. 저기 습도가 70도가 넘더라고. 70%가. 지금 80%예요 지금. 저기 습도 저기 있잖아요. 80%가. 그러니까 온도는 19도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어저께는 빡빡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했는데, 야 뽑을 때만 해도 한쪽 애가 그 깍지도 아니고 막 벌레 같은 게 붙어 있길래,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지에다 비 맞으라고 놔뒀더니 이게 그 새를 틈타서 뭐가 와서 알을 낳던 모양이야. 무슨? 그러니까 꼭 그 부전나비가 아니라 다른 알인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많잖아 바깥에 날아다니는 애들. 나방도 맞아. 있고 그런 것 그리고 같아. 그리고 애들이 이제 추워지니까 알 날 때를 찾는 거야. 흙속 따뜻한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잖아요. 원래는 뭐 4월부터 7월까지 뭐 알도 낳고 막 하잖아요. 근데 무엇이 낳는지 모르겠어요. 바깥에다 비 맞으라고 내놨는데. 그래갖고 너무 속상했어. 그래갖고 어저께 에이! 그래갖고 뽑아갖고 휙 던져놓고서는. 아니 자꾸 말을 왜 혓바닥 짧은 말을 해. 그렇다 이거야. 아니 저번에도 통해서도 뭐라고? 뭔 통? 좀 누가 말 시켰다고 해서 말 대꾸한대요. 요거는 이제 배는 불러요. 자 슈가베이비. 네, 슈가베이비인데요. 자 우리 실장님한테 이거 슈가베이비 심어 그랬더니 나 저거 심고 싶어 그랬지. 나 바닐라비스 심을래 그러니. 근데 바닐라비스는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내가 안 좋아한다고. 아 사장님이 못 키워 또 바닐라비스도. 진짜 왜?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 얘 물 좋아해? 자꾸 아니 물러 나는 그 물 차서 근데 왜? 그러니까 자꾸 실패. 물 안 주잖아. 안 주는데도 이 습도를 많이 먹는 건지 아무튼 얘가 나는 계속 물이 차서 가. 그러니까 말라 죽는 것도 아니고 물이 차서 가 버려.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물을 많이 주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나하고 뭐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이 상면에서 물을 잘 주잖아. 물 터는 걸 안 하는 거지. 잘 털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 슈가베이비 같은 경우도 아니 왜 그런 줄 아네 사장님. 알아요 이유를 아는데 왜. 지금 파랑새도 하나가 꿀까닥꿀까닥 하시려고 그래. 물을 안 털어줬더니 아 나 그래갖고 지금 뽑아놨어요. 걔도 하나 뽑아놓은 애가 너무 어디? 많아요. 저쪽에? 네 키핑장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쓰고 우리 매니아님들처럼 막 이렇게 털어도 주고 지금 우리 실장님 터는 걸로 고무브루 같은 걸로 막 털고 그 차 먼지 바람. 터는 거 있잖아 바람 그 에어 뭐라 그러지? 에어건. 코 에어건. 에어건인가? 그게 그 총같이 생긴 거. 그래서 에어건. 그러니까 총. 영어로 건 총. 그래 너 잘났다. 그렇다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 총같이 생기네. 내가 다육이만 몰라. 근데 그걸로 잘들 털어 주시는데 나도 있어요, 그게. 근데 그래 그거 있잖아요. 우리. 물을 너무 안 주고 주다 보니 그 먹이다 보니까는 우리 그거 청소하는 데만 써. 아 그래? 아 그 포장하는 데서 맞아요. 우리 실장님도 아 맞다 개구나 청소할 때 쓰는 거 맞아요. 에어건 사주고도 몰라요. 자 사줬는데 그거는 안 사줘서 그래. 그거는 인터넷에서 사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조금 사장님 말고 편하게 남자 사장님이 사줘서 그래. 충전해줬으니까 좋더라고요. 어머 뿌리 좀 봐. 제가 이거 봄에 갖다 놓은 아이예요. 슈가베이비도. 그러고 나서 물을 바짝 말렸어요. 슈가베이비도 물 차서 제가 잘 보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그냥 이 컨디션으로 완전 주물주물. 이게 얼마 재밌냐면요 고객님들 요렇게 자 뿌리가 많지 않으니까 냉이 뿌리처럼 조금 있잖아요. 요거 요렇게 하셔갖고 그냥 심으세요. 그럼 물 반응 참 잘해요. 바로 물 주셔도 돼요. 이렇게 털은 정도니까. 심고 신고 나서 새꽃 떼어버려. 새꽃 때문에 신경 쓰여서 사장님이 하나 줘가지고 여기 하나 달았다. 아 그래야? 어디다 달았어? 여기다. 깜짝같지? 잘했네. 예쁘게 달았네. 저 화분 좀 줘봐요. 저 노는 화분. 노는 화분. 나 노는 화분. 맨날 노는 화분 같다 진짜. 나 요즘 진짜 우리 고객님들도 여름에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저 빈화분 너무 많아요 그러잖아요. 저도 너무 많아요 빈화분이. 저 지금 빈화분에다가 막 식재하고 있고요. 이제 파서 여기다가 얘 심어주고 있고 쟤 심어주고 있고 막 사갖고 요즘 그거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다 이거. 너무 이쁘죠. 예뻐 예뻐. 자, 숯볼은 세상에 파보면 이 숯볼에 어쩌면 그렇게 뿌리가 있는 이건 얼마예요? 어떤 거요? 바닐라비스. 나또 저기 봐야 돼요. 지금 물건만 깔아놓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그 란다 자리 분 있잖아요.
인기가 얼마나 좋았냐면요. 맞아. 제가요, 우리 인제 일 끝났어. 네, 점심밥 먹을 때까지. 라나나리분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점심 먹고 커피도 한 잔 못 먹고. 아 진짜 우리 커피 마셔야 되는데 진짜. 사장님 원래 안 먹잖아. 근데 오늘 갓김치는 두 번을 먹었네. 그러니까. 그 고구마 구워서 지금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한테 엄마 우리 엄마 진짜 고구마 농사 짱이야. 맞아. 진짜 고구마 너무 달아. 그렇지? 엄청 달아요. 너무 좋아요. 무슨 딴 데서 사 먹으면 그 맛이 안 나. 설탕가루 뿌리는 것처럼 너무 맛있어요. 근데 지금 없어서 우리 고구마 품절났어요. 제가 그랬어요. 팔라고 저기 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가. 식구들 먹을 그리고 옛날에는 엄청 컸는데 저기 3번이 그렇게 열심히 고구마 숨 뜯어가니까 애들이 먹기도 마침 좋아. 사이즈가 딱 좋아졌어.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진짜 커갖고 튀김용밖에 안 나왔었어요. 맞아, 맞아. 근데 고구마 순을 자꾸 뜯어주니까 밑에가 딱 필요한 만큼 열린 거 다 일석이조야? 일석이조지. 고구마 김치도 팔고 엄마 고구마 사이즈 좋고 진짜예요. 엄마 고구마 순 뜯어가지고 3번한테 팔고 사이즈가 있잖아요. 저거밖에 안 파는 건 아니지. 엄마가 그냥 그 걔가 3번이 농사를 아니요. 진 거지. 김치 하려고 농사를 진 거지. 아 그러고 뜯어가지고 엄마가 까주면서 또 그거 돈 다 받는데. 아 용돈이지. 응. 용돈 3번이 다 챙겨준대. 3번이 용돈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일석이조야. 그렇지. 우리 엄마는 일석이조지. 근데 엄마 고생하잖아. 그래. 엄마 너무 고생하잖아. 아 얼마 좋아. 좋지. 3번이 용돈도 많이 챙겨주고 그런다니까. 자 그래서 자 근데요 그 나이 먹어서는 손을 놀려야 된다고 우리 엄마 맨날 그래요. 아우 놀리면 그 뭔가 안 돼. 아니 손 놀려야 된대. 아 나는 손 놀아야 된다는 줄 알아. 놀린다고. 그러니까 자꾸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 그래야 돼.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맨날 움직여야 된다고. 사람 움직여야 된다고. 어머나 이쪽으로도 굿이 멎나 봐. 미쳤나 봐. 후사지가 항상 나 오른쪽에 자 요거는 제가 뽑아놨던 화분에다 슈가베이비 요게 딱 맞는 사이즈가 있는 것 같아서요 요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네네 우리 룩 사장님네 요거 이쁘더라고요. 공간 활용도 되고 집에서도 쓰기 좋고 요렇게 해서 자 아유 이 아이는 어저께까지는 말랑말랑했어요. 근데 세상에 수분을 다 먹었구나. 오늘 비 오는 비도 안 줬네. 비도 안 줬대. 물도 안 줬는데. 키핑장에, 제가 키핑장에 그 밑에다 놔둬버렸거든요. 이렇게 닦아갖고 어저께 그냥 훅 한번 닦고 그냥 놔뒀는데, 그냥 얘가 이렇게 물을 빵빵히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물 없을 때도 옆면십이라 그래서 옆에 입장에다가 물 뿌려줘도 이게 빵빵히 살아나거든요. 나 요즘 물 줄 때 푹 안 줘요, 사장님. 아, 푹 줘야 돼요, 요즘은. 아니, 요즘 그냥 옆으로 푹 줘요. 왜? 흘러내리게. 요즘은 오히려 그렇게 주고. 아, 나 이거 털기 싫어서. 아, 털기 싫어서? 게을러서? 머리도 참 호호 할머니 같아. 나 호호 할머니 같아? 그래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많이 쪼매 봤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핑클 파마 했어. 핑클 파마? 앞에 아유 핑클 파마 한번 하고 엄마한테 뒤지게 맞은 거 생각하면은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자 요 아이 바닐라 비스 제 거 노란 장도 많이 했잖아. 심어 조용히 심어놨던 애를 이렇게 제가 심어놨던 애 그 벌레 같아서 제가 어저께 뽑아서 놔뒀던 막 뽑았어요. 난 얌전히 교회만 다녔는데. 교회 오빠 만나러 다녔지. 자, 네, 내 옷 입고 내 다리미질 해놓으면. 자, 우리 실장님 민공방문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실장님 영상 나가면은 우리 고객님들 제가 하나씩 선물 꼭 드리는 거 어떤 알죠? 어떤 거 주려고요? 저기 민공방문 하나씩 주고. 민공방문도 싼 거 아니잖아. 맞아요. 3만원씩. 괜찮은 거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실장님 나가는. 얘도 민공방문이. 이거는 실장님 이거 말고 이거보다 야생하게 조금 더 크면서 알아. 사이즈 얘도 이뻐요. 근데 그거 사이즈 집에서 내가 뭐 심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야생화 민공방부 너무 이뻐요. 근데 제가 그거를 진짜 우리 고객님들 선물로 드린다는 거는 정말 제가 택배비까지 하면서 자 우리 실장님 타임에는 자 그런 아이도 나갑니다. 네. 자 우리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바닐라 잘 키우고요. 저 이 아이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자 우리 고객님들 독감주사 맞으세요. 저는 어저께 맞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